자, 1월에는 예정일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하가 된다고 해요. 근데 보험료가 인하가 된다고 하는데 맨날 보면 연기 조건이 있고 담보가 자체가 비싸서 보험료가 인하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1월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일반 뇌혈관 심장질환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질병수습이 100만원. 네, 근데 이 질병수습 100만원은 50만원이고 5년 뒤에 2배로 주는 거예요. 5년 뒤에 100만원. 그래서 질병수습 100만원은 예견된 사실이고 이거는 없어진 게 맞다. 체증형 특약이 10년 이후에 2배로 주는 간병인 사용일당이 일단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540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됐고요. 감액 없는 종신보험. 그래서 질병수리비가 100만원, 기타 부정맥은 무려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치매보험도 1호 등급 종신 생활비 한도로 30만원, 1호 등급 판정시에 납입 면제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흥국생명은 예정일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하, 그 다음에 경쟁력 업그레이드, 네, 그래서 5년, 가입 5년 후에 2배로 주는 질병수리비, 10년 후에 2배로 주는 간병의 사용일당, 이런 걸 가입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흥생이에요. 보험료가 인하가 됐다고 했죠. 보험료가 암내심 여러 가지가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무턱대고 해지하지 마시고 내년 초에 철회하셔도 되니까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윤거인이 호랑나비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흥국생명 다재다능 1540 그다음 암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이 모든 게 예정이율이 인상되면 예정 보험료가 하락이 된다. 그래서 5.9%부터 3.8%까지 보험료가 인하가 됐더라. 네. 자, 체증형 신규 특약이 탑재가 됐어요. 질병수비와 간병의 사용일당. 질병수비 체증형은 5년 이후에 2배로 주는 거예요. 5년 이후에. 5년 이후에 2배로 준다? 네. 네. 그 5년 이후에 2배. 그게 50만원이면 5년 뒤에 100만원. 150, 200, 그게 아니고요. 5년 후에 2배만 주고 끝!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이후에 100만원 주고 끝! 네. 그래서 치매, 질병 제외, 간병의 사용일당 10년 후에 2배가 보장이 되는 회사로 지금 가입을 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기존의 체증형 상품 비교해요. 흥국생명 질병수리비는 5년 후에 2배로 보장 유병자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땡땡 손보다는 질병수리비 10년 후에 2배로 표준형 예, 표준형만 가능. 표준형만 가입하면 어떻게 해서 나중에 나이 들면은 유병자 보험 위주로 가입을 하셔야지. 흥국생명 간병이 사용일당 체증형 10년 후에 2배로 주는 거 이거 매우 대박이겠죠. 근데 보험료가 좀 비쌀 것 같은데요. 땡땡 손보 간병이 사용일당 5년마다 체증형으로 혹은 납입기간 이후에 2배로 주는 거 검토에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2호 간병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고지는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10월 달에 정말 절파하면서 다 3개월 안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2개월 내에 걸린다고 하면 매우 불안감이 없고요. 보험료는 3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보장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겁니다. 3호로 가입했으면 6만원, 5만원대 가입한, 네, 12% 절감한 데, 일단은 52,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자, 납입 면제. 네, 납입 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암, 뇌혈관 허혈성, 납입 면제. 예, 그 유병자도 지금, 가입이 가능한데요. 질병수리비도 100만원, 항암 방사선 5천만원, 체증형도 질병수리비 2배 준 거 100만원, 간병이 사용일당도 2배 준 거 500만원, 예, 고액암도 2천만원 갱신형으로, 그 다음에 30일 보장으로 보험료는 낮추고, 네, 병원, 종합, 상급병원, 네, 그래서 이런 거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유병자를 위해서 입원비 보장도 좋아요. 첫날부터 상급 종합병원 10만원, 네, 되구요. 첫날부터 종합병원 5만원, 첫날부터 입원비 만원, 그래서 16만원. 16만원 보장이 되는데, 입원비, 솔직히 요즘 만원밖에 가입 안 하잖아요. 운전자 보험, 그 18,000원이 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통합보험이나 통합건강보험,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간병의 사용일당. 네, 10년 내에는 10만원, 10년 이후에 20만원. 묶고 더블로 갈게요. 요한병원도, 3만원, 6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3만원, 4만원대의 비갱신형이다 보니까 이걸로 픽스가 됐다. 이걸로 평생 납입하면 끝.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의 수술비. 이렇게 해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죠. 네. 요거 항암 약물치료비. 이거는 약물이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네. 보장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약물치료비. 항암 약물치료비. 그래서 방사선 치료.
이런 거 되고요. 약물 치료, 이거는 카티나 표적, 그 질병 수입이 100만원, 그 나머지 질병 수입이 1호죠.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종신보장 전특약 감액 없어요. 주요 특약 한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감액 없이, 네, 감액 없이 일단은 기타 부정매 보되고요. 감액 없이 질병 보장이 되고요. 감액 없이 질병 수입이 되고요. 네, 보장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감액 2천만, 기타 부정매 2천만 원이고 완전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메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까먹으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아니고, 네, 까먹었대요. 감액, 이건 적어야 되겠네. 그래서 기타 부정매 하나 손보, 네, 2천만 원. 네, 2천만 감액 없이 된다는 거. 감액 없이, 면책 없이 된다는 거. 이게 매우 큰 장점이고요. 질병 부장에도 5천만 원. 네, 지료도 5천만 원. 네. 그리고 질병 수두비가 100만 원인데 이게 감액 없이. 근데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그다음에 5년 뒤에 두 배 주는 100만 원 이렇게 된다. 자, 만성 질환 보다 항암 방사 약물 치료비 각각 고혈압 당뇨 거의 1600만 명 이상 진단받고 있는 500만 원 나오고요. 1조부터 5조까지 한도가 1조 40, 2조 50 괜찮아요. 이런 쪽은 많이 가입하고 있고 중입자 치료 요즘에는 간암이나 췌장암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암에 많이 썼는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다재다는 1540 베스트 판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입을 하시면 매우 매우 좋다. 표준형 보험 출시해요. 그래서 종신보장 26,000원으로 다재다는 그 다음에 뭐 지금 3대 질환 보험료 그래서 100세 만기로 29,000원 이렇게도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해양환급도 미지급형 낮은 보험료와 종신보장 표준형 질병보장에도 어린이보험대 23,000원 예, 손해보험은 뭐 69,000원 3배이나 비싸기 때문에 거의 다 종신보장 그 질병보장에 5,000만원 표준형 높은 환급률 30세나 30, 40년, 60세하면 거의 네, 엄청 많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장기요양 1등급도 5등급만 받아도 평생 생활자금이 나온다는 거죠. 참 좋은데 20만 원 한도가 좀 우수었나요? 그래서 홍수생명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경증 이상. 그래서 경증 이상이면 네, 장기요양 1등급도 5등급 받을 수 있고요. 평생 50만 원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중증도 중증에서 받으면 평생 월 10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장기요양 생활자금도 일단은 제가 서비스가 아니고 장기요양 생활 진단만 받으면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만 받으면 뭐 이렇게 경증은 30만원, 중증은 70만원, 합의 100만원까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A님 보호막리 안녕하세요. 간병인 사업일당 어깨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간병인 사업일당은 중복가입이 안 됩니다. 중복가입 안 돼요. 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중복가입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장교양 등급 판정 실태예요. 장교양 유효 판정 1등급은 4년, 2등급부터 4등급은 3년, 5등급은 2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셔야 돼요. 그 장기요양 등급 신청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이렇게 더 제출한 다음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갱신 절차 너 제가 시설급여 미용 시에 제가 시설보험을 가입했어도 이용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미지급. 흥생에서 최초 판정으로 쭉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설보다는 일단 보장 기준을 1등급부터 5등급 그건 똑같고요. 제가랑 시설 가셔야 돼요. 하지만 이건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급여나 시설급여 미용 시에는 보장이 불가해요. 당연히 불가하겠죠. 네, 그리고 등급 갱신 2년이나 4년마다 최초 판정으로 쭉 보장. 그리고 보장 조건은 그 요양병원 제외, 그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인정. 하지만 흥생은 요양병원과 미용시에도 보장이 안 돼요. 최소 보증기간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3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거기뿐만 아니고 예정이율 인상으로 보험료는 내려갔고요. 질병수입이 50만원이 5년 뒤에 곱하기 2 그래서 100만원까지 그리고 질병 제외 네 간병인 사용일당 이런 것도 10년 이내에 10년 후에 2배로 주는 거 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네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도 보장되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방사선 5천만원 그리고 만성질환 고당 내통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예 이것도 각각 5천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아,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체증형과 암치료비예요. 그래서 체증형 일단 주계약, 제3항 다 1000채 되지 않기 때문에 넣어들었고, 항암 방사선 일반암은 3000만 원, 소액암은 20%만 나오기 때문에 6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1000만 원 나왔습니다. 1000만 원 이렇게. 질병 수비 50만 원, 간편인 사용액당 일단은 거의 10만 원, 이게 넣어가지고 가입이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 진단비 수술비 한도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1000만 원, 인공관절도 1000만 원, 요런 식으로 되고요. 최대 3350만 원까지. 인공관절 1000만 원, 양쪽 수술시 2000만 원, 질병 수술비 50만 원인데 5년 뒤에 두 배로 주기 때문에 100만 원. 1호종 수술비도 1종 40, 2종 50, 3종 300. 이렇게 해서 비관여 수술 위주로 가장 많이 한다. 관절염과 수술 보장. 주계약은 100만 원, 인공관절 1000만 원, 류마티스 1000만 원, 질병수술비 50만 원인데 5년 뒤에 100만 원. 1호종은 저번 달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보험료도 6, 7만 원대의 비갱 지정, 한 방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